어서 일어나! 이봐! 히히! 드디어 일어났구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거부터 들을래? 아, 미안해, 미안해. 됐지? 큰일 났으니까 그만 좀 일어나. 그럼 나쁜 소식부터 말할게. 나쁜 소식은 섬에 진짜 큰일이 났다는 거야.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은... 우리가 어제 걱정했던 일은 아니고 다른 일이라는 거야. 아, 저 녀석 깨어났군.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겁주지 마! 다른 녀석이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인간은 원래부터 약하잖아. 괜찮은가? 느낌은 좀 어때?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으헤, 보다시피 배가 말을 하고 있어. 으이, 도망칠 생각하지 마! 정말 불쌍한 녀석이야. 우리가 말하는 걸 보고 저렇게 놀라다니. 그럴 수 있지. 인간은 보통 우리 같은 개체들이 말하는 걸 듣지 못하니. 너희들 설마 계속 말을 해왔던 거야? 아, 물론이지. 안 그럼 동료끼리 어떻게 소통을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너희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정말 이상한데. 네가 갑자기 똑똑해진 걸 수도 있지. 축하해. 어이, 일어났어? 해가 중천에 떴다고. 어? 돌아왔구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 날씨도 정말 좋았고 이번 여행 덕분에 기분이 상쾌해진 것 같아. 섬에서 조금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빼고는 다 괜찮았습니다. 어둠의 권속이 이미 강림했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유야정토가 인간 세상에 돌아온다는 징조이니 모두 기뻐하거라.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에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 주제넘은 말을 했군요. 방금 그 말은 제 속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이 지나고 섬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맞아. 새가 물에서 수영하고 다람쥐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며 하늘에는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다든지. 아무튼 일부 풍경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해. 섬에서 이상한 날개소리를 들었는데 주변에는 날아다니는 생물이 하나도 없었어. 맞아. 그리고 물이 흐르는 소리와 꽃과 풀의 향기도 나는데 섬에 있는 식물들과는 다른 향기였어. 뭔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점을 쳐봤는데 수전반이 엉망이어서 해독을 할 수가 없어.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우리 이상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니겠지? 본 황녀가 이곳의 유야정토를 소환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렇게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다니. 설마 죄악의 무리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건가? 혹시 이 섬을 개조한 사람이 벌인 일 아닐까? 하지만 그녀가 굳이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저 녀석들 좀 봐! 좀 많이 놀란 것 같은데? 그렇지. 누구나 이상한 일을 보면 놀라는 게 당연해. 난 수많은 배를 봤고 수많은 선원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다네. 맞아! 이런 환경이 아니면 누가 인간이 우리에게 말을 걸 거라고 생각하겠어? 이런 환경? 이런 환경이 어떤 환경인데? 환경이라... 설마 환경 변화가 젊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건가? 네가 그렇게 말해도... 꿈 자체가 현실이 될 수 없잖아. 그리고 갑자기 배와 다람쥐의 말을 알아듣게 된 건 더더욱 말이 안 돼. 왜 그래?
환각? 아니야. 환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들은 모두 방금 내가 본 기이한 현상이랑 똑같아. 설마 이 세상에 정말 유야 정토가 존재하는 건가? 뭐? 그런 거였어? 아... 무슨 소리인가? 유야 정토는 본 황녀가 예측한 대로 강림한 것이고 이건 새로운 묵시록이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눈으로 직접 기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창세의 순간을 찬송하고 축하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야 정토에 온 걸 환영해. 정말 즐거워 보여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네. 전혀 놀라지 않는 걸 보니 역시 모험가는 모험가네. 정말 경험이 많은가 봐. 환각이 아니라면 가서 조사를 해봐야 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아픈지 안 아픈지 살짝 때려보자. 아프면 깨어나지 않을까? 정말 일리 있는 말이야. 맞지? 자, 가자. 날 한 대 때려줘.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신염, 그냥 내가 한 대 맞을게. 근데 내가 때리면 많이 아플 거야. 에이, 다들 그러지 마. 그냥 우리에게 맡겨. 헤이, 여행자, 한 대만 때리게 해주면 안 될까?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구나. 환각? 우리가 말하는 게 인간들에게는 환각이라고 느껴지는가 보군. 형씨도 잘할 거 아니야. 인간은 다 크고 나면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많은 능력을 잃는다고 하잖아. 하긴 정말 안타깝지. 내가 함대에서 일할 때만 해도 이런 일에 웃을 줄 누가 알았겠나. 자, 신사숙녀 여러분, 자네들이 신경 쓰는 저곳에 가보고 싶지 않은가? 당연하지. 근데 어떻게 건너? 여기 있지 않나? 여기. 그게 뭔데? 아, 당연히 나말일세. 아, 그래. 자기소개하는 걸 깜빡했군. 난 이곳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배라네. 이름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게. 이름이 없는 거야? 이름 같은 건 기억나지 않고 이나즈마에서 왔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네. 그러면 널 고기마루라고 부를게. 어때? 이나즈마에서는 이름을 무슨 무슨 마루라고 부르잖아. 딱이네. 고기마루? 좋아. 날 만난 건 자네들에게 큰 행운일세. 난 어떠한 풍파도 손쉽게 통과할 수 있지. 어떠한 바다도 내 적수가 될 수 없다네. 그러니 타게나, 자네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주겠네. 형씨는 정말 착하단 말이지. 우리를 이곳에 버린 바람신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 몬드의 바람신을 말하는 거야. 몰랐어? 이 섬들 중 몇 개는 몬드의 삼봉우리였어. 바람신이 지형을 다듬겠다고 산꼭대기를 떼어 바다에 버린 거야. 나의 증증증증증. 아무튼 아주 먼 옛날의 증조부가 이 삼봉우리랑 같이 이곳에 오게 된 거야. 망할 바람신 녀석.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그날 이후로 우리 가문은 쭉 이곳에서 살았어. 다행히 다른 집 다람쥐도 이곳에 버려져서 우리끼리 이곳에 왕국을 세웠지. 장점은 천적도 없고 산에 있는 솔방울도 모두 우리 거야. 단점은 아무데도 못 간다는 거지. 유야정토가 다람쥐 제국일 줄 몰랐어. 무험하구나.
페이몬,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유야 정토는 당연히 까마귀 왕국입니다. 저기, 이나즈마의 소녀씨, 우린 고향 친구지 않나? 이나즈마 남자라면 바다로 나가 모험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네. 안 탈 건가? 바다로 나간다라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가는 거군. 그래, 엄청난 용기와 약간의 결단력이 필요하다네.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나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마음속에 갇혀 있을 걸세. 정말 맞는 말이야, 고기마루 씨. 그 말을 듣고 타지 않는다면 난 사나이가 아니겠지. 다들 같이 가볼래? 이상현상이 있는 저 섬에 가볼 생각인데. 걱정하지 마. 배의 냄새를 맡아봤어. 오래된 목재, 방수칠. 확실히 이나즈마의 냄새가 분명해. 이분의 말은 믿을만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오즈? 발판을 준비하거라. 본 황녀도 바다에 나갈 것이다. 다 같이 가자. 가면 뭐라도 보고 느낄 수 있을 거야. 시원시원해서 좋군. 그럼 출발하도록 하지. 이봐, 조심해. 다들 탐력이 대단하군. 난 그런 신사숙녀분들이 좋다네. 이곳에 온 지는 얼마나 됐나? 아, 처음이 아니라고? 정말 재밌군. 거의 다 왔네. 두고 내리는 물... 어? 저기 봐! 저기 뭐가 있어! 저건... 다들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자.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 걸까?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이런 우연이. 이건 분재잖아. 화분이 정말 예스러워. 근데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건 우리 가문의 분재야. 텐요 봉행 창고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 그때는 죽은 지 오래된 식물이 들어있었는데. 나무가 죽었는데 왜 남겨둔 거야? 화분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를 암시하는 신호야. 화분 밑에 편지가 있었고 가문의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 난 편지만 읽고 분재는 그대로 뒀으니 분재는 아직 창고에 있어야 할 텐데. 누가 식물을 치웠고 그걸 왜 또 이곳에다 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너의 조상이 남긴 유물이라는 거지? 이렇게 비어있으니 조금 안타깝네. 가자! 뭘 좀 찾아서 채우는 건 어떨까? 이게 왜 여기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역시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닐 줄 알았어. 그러고 보니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카즈아만 안 보이잖아. 어이, 카즈아! 어디 간 거야? 괜찮은 거지? 다
답이 없어. 다들 흩어져서 찾아보자. 이곳의 배치를 보니 마치 호화저택에 들어선 느낌이야. 이곳은 위험한 미궁 같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집인 것 같아. 재미있군. 본 황녀가 이곳의 비밀을 파헤쳐보겠노라. 편지는 카즈 아빠가 쓴 건가 봐. 카에데아라 가문은 몇 대째 분재를 키우는 습관이 있나 봐. 근데 카즈 아빠의 메모를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 카즈아가 여행하는 도중에 쓴 편지 같아. 편지 내용이 정말 슬퍼. 카즈아 경.
몸은 속세에 있고 마음은 자연을 향하리. 우리 가에데아라 가문은 대대로 이러해왔지. 우리 가문은 너의 손에 달렸단다. 가자. 그때가 되면 절대 너의 본심을 잊어서는 안 된단다. 한 노인이 우리 칼데하라 가문이라고 했어. 대화를 들어보니 카즈하 할아버지인 것 같아. 카즈하, 잘 듣거라. 칼데하라 가문의 검은 절대 사람을 해치려고 만든 것이 아니란다. 아버지, 지금 무엇을 조각하시는 건가요? 이건 내가 외국에서의 견문을 기록한 가산이지. 이걸 분재에다가 놓을 거란다. 요 몇 년 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손자랑 놀아주지도 못했군. 손자는 나와 다르게 커서 세상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구나. 다른 한 명의 목소리는 카즈하 경의 아버지의 목소리인 것 같군요. 응? 그렇군. 이 모든 건 카즈하 경의 기억이야. 여기 있었구나! 어? 다들 어디 갔었어? 이곳은 미궁이고 다들 미궁에 갇혔는데 너만 그곳에 없었어. 난 이 방에 갇혔어. 그리고 이곳은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침실이랑 정말 똑같아. 그럼 이곳이 너희 집 맞나 보네. 근데 왜 널 가둔 거지? 설마 널 미궁에 들여보내고 싶지 않은 건가? 이 미궁은 내가 살던 집을 토대로 했나 봐. 미궁에서 들은 그 대화 모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내게 했던 말들이야. 날 못 들어가게 한 거라니. 아, 확실히 나만 탐험에 참여할 수 없었지. 난 이 불가사의한 건물을 일종의 환각 같은 거라고 생각해. 카즈하의 말대로라면 이건 카즈하가 겪은 일을 토대로 만들어낸 것이잖아? 그런데 왜 카즈하 경만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아마도 이런 상황은 내가 만든 걸 수도 있어. 내게 옛 일들은 다 지난 이야기지. 천지 만물에는 규칙이 있고 인간은 과거의 길을 걸을 수 없어. 아마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환각 비경에 진입하지 못한 것 같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확 트인 생각이야.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와서 이상하지는 않아.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아, 방금 분재를 만져서 들어온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만지면. 저기 있던 산 전체가 변했어. 잠깐만. 방금 든 생각인데 이 환각 비경의 변화는 이 분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이 화분은 증조 할아버지의 소장품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분재가 꾸기를 좋아해서 정원에서 직접 관리하셨다고 아버지께 들은 적이 있어. 훗날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할아버지가 가문을 지킬 방법을 찾으러 떠나셨을 때 하필 증조 할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셨지. 증조 할아버지는 아들이 분재에 흥미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성 들여 가꾼 분재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셨고 마지막에 이 분재만 남기신 거야. 그 비밀이 숨겨진 편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지? 맞아. 그것도 그렇고 기념의 의미도 있을걸? 할아버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증조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
그 후로 할아버지는 늘 넋을 놓고 분재 앞에 앉아 계셨어. 그러다가 할아버지도 분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증조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녹색 식물보다는 산석을 놓는 걸 좋아하셨어. 아마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인지 아버지도 이 취미를 물려받았고 한때는 정원이 온통 분재로 가득 차기도 했어. 이 화분은 갑오로 나한테까지 내려온 거야. 그 분재가 갑자기 이곳에 나타나 환각 비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 건 분명 우연이 아닐 거야. 이건 마치 과거의 아쉬움을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것만 같아. 난 이나즈마 출신이고 카에데아라 가문은 한때 명망이 높았지. 뇌전 오전 사건으로 카에데아라 가문은 한순간에 박살나서 내 세대에서 몰락했어. 난 지명숲에 되기 싫어 이나즈마를 떠났어. 카에데아라 가문에 아무도 없으니 이 분재는 집안에 있던 물품과 함께 관아에 압수당한 거지. 기회가 있다면 나도 선조들처럼 내가 누볐던 아름다운 풍경을 조각해 분재로 만들고 싶어. 분재 내용물이 환각 비경에 영향을 미치니 나도 직접 만들어보고 싶어. 모양은... 증조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식물 분재로 할까? 아니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좋아했던 산석 분재로 할까? 산석이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분재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 일단 공구한 세트랑 가공했을 때 장식이 될 수 있는 돌이 필요해. 알겠어. 같이 찾아보자. 운에 맡겨보지 뭐. 분재가 이곳에 있으니 분재와 관련된 것들도 근처에 있을 거야. 좋아. 카자경, 마음껏 찾아봐. 본 황녀도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걸 도울 테니. 그래. 다들 정말 고마워. 일어나라. 자유롭게. 낙엽이 지는 게 안타까워. 강제의 이름으로 하! 받아라. 바람을 타고 리듬을 따라올 수 있겠어? 흑! 분위기가 달아올랐어. 저번처럼 카즈아 경만 없군요. 좋아! 이것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좋아. 이 정도면 됐어. 가자. 마침 잘 왔어. 내가 조각한 작품 좀 평가해 주겠니? 정말 훌륭해요. 이건 내가 책에서 본 풍경이란다. 다른 나라에는 구름 위로 솟은 산이 많다고 하더구나. 기회가 된다면 정말 가보고 싶어.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시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되지. 이 아비는 가문의 가주잖니. 가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았단다. 다만 아버지 세대의 길을 고수하고 몰락한 가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 전 잘 모르겠어요. 가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렴. 가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 가문은 사람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인데 자신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겠니? 예전 일들이 가문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걸로 자손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지. 만약 무료한 삶이 실증이 나는 날이 오거든 모든 걸 버리고 떠나렴. 절대 삶에 발목 잡히지 말거라. 네. 명성이 자자하시더군요. 가에데아라님, 한수 가르쳐주시죠. 당신 같은 군인과 겨룰 수 있는 건 카즈아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카즈아, 맞서 싸우거라. 구름이 숨고 기력이가 왜 일어나라. 반항을 위한 노래! 다른 타고 내가 먼저 공격하지. 강제의 이름으로 보여줘라. 정정당당하게 받아라. 결투하지. 자, 일어나라. 하. 하. 낙엽이 지는 게 안타깝도다. 자, 자, 자. 어? 리듬을 따라올 수 있겠어? 흑, 흑, 자. 부족해.
죄송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카즈아, 우리가 한 약속을 잊어버린 거니? 정말 모든 걸 포기하시는 건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아버지도 제 나이 때 할아버지를 도왔잖아요. 제가 너무 무능해서 실망하신 건가요? 아니면... 카즈아! 네가 그런 일로 자책하다니, 내가 아버지로서 실패했다는 증거구나. 카이데아라 가문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어. 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문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거음을 단조하는 게 우리 가업이지만 가업이 네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렴. 상처 입은 야수가 함정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발목을 끊어내는 고통을 참아야 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함정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결과는 더 참담하단다. 그만하면 됐다, 카즈아. 한 가문의 가주로서 집안을 일으키지도 못했고 널 귀족 도련님으로 만들어주지도 못했는데 날 원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쁘구나. 몇 대를 이어온 고통을 오늘 끝내야지. 넌 오늘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아가거라. 가업을 포기했다는 오명은 내가 짊어지고 가면 돼.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가업을 잊지 못했다는 오명을 아버지가 짊어지게 할 순 없어요. 만약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저도 함께 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카에데아라 가문을 이은 뒤에 제가 직접 그것들을 처리할게요. 이봐! 나랑 한번 붙여볼래? 대답이 없는 걸 보니 겁먹었구나! 주제도 모르고 우리 카에데아라 가문에 도전하는 건가? 자유롭게 받아라! 불꽃 좀 터뜨려볼까? 터져라 결국! 카에데아라 가문은 예전 같지 않아.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텐데. 안 되겠어. 가문의 일을 신경 쓰니까 계속 틀리잖아. 밤꽤 꼬리가 울기를 바라며 귀를 기울이네.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밝은 달은 모습을 감추는구나. 안 된다는 것을 알아도 포기하지 않지만 절대 막다른 길로 가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경지야. 역시 또 여기 갇혀 있었구나. 이곳의 규칙인 셈이지. 이번에도 환각비경의 미궁에 들어갔어. 근데 이번에는 저번과 많이 달랐어. 인기가 쉽고 장식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맞아, 원래 그랬어야 했어. 너희들이 본 건 몰락한 카에데아라 가문이야. 근데 환각 비경에서 넌 그림자 같았고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 맞아, 본 황녀도 그 말에 동의해. 지금의 카즈아 경과 비교했을 때 그 환영은 더 아득하고 무거운 운명을 짊어지고 있더군요. 무거운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게 맞지.
지금의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나즈마를 떠난 후에 오랜 시간 방황했지만 그게 나쁘지만은 않았어. 그 덕분에 많이 침착해졌거든. 만약 나도 옛날의 나를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녀석이 날 보면 분명 이해할 거야. 인생은 길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내 예상대로 분재가 바로 환각 비경의 열쇠야. 그럼 계속 가산을 찾아보자. 로큰롤하네. 몰락한 귀족 가문이란 게 이런 건가? 풍비박산나서 아무도 없는 걸 보니 이게 끝인 것 같아. 가자. 도련님, 저희가 마지막 가신입니다. 정말 저희까지 해산시키실 겁니까? 그럼 누가? 혼자서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 마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르신도 떠나시고 이름만 남은 가문에 도련님밖에 남지 않았군요. 제가 이렇게 떠나면 다시는 도련님을 뵐 수 없겠죠.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도련님. 이봐! 출발할 거야! 잘 가. 카에데아라 가문은 결국 내 손에 끝났어.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처럼 삶에 얽매이면 안 돼. 이렇게 떠도는 생활이 내게 더 맞을 수도 있어.
신의 눈이 신의 시선을 의미한다던데. 맞아. 나도 있어. 하지만 신이 지켜보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일까? 아마도 그렇겠지. 집을 떠나 이나즈마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 궁핍하고 험한 여정이었지만 천지를 집삼고 만물을 시의 벗으로 삼으니 나름 운치 있더라고. 수령이다. 신의 눈을 지닌 사람은 전부 상납하도록. 이봐, 여기야. 서둘러. 이유는 모를 필요 없어. 난 사람들이 안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어. 사람은 염원을 잃으면 안 돼. 그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순수한 힘이거든. 부득이하게 떠나야 할 때가 오면 떠날 거야. 시오군님께서는 어전 시합을 진행 중이다. 관계자의 접근을 일절 금한다. 잠깐, 이 녀석 신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 저 녀석을 잡아! 놓치선 안 돼! 열정이 부족해! 나와라, 우주! 낙엽이 지는 게 안타까운거다. 일어나라. 이것 좀 터뜨려볼까? 전자를 들어와! 아메이 반사! 출발할 때가 됐어. 잘
전술 배우고 싶군. 하! 열정이 부족해! 받아라! 바람과 함께 로큰롤 타임! 자고 정리 가도록! 강제의 이름으로!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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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 한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 길은 험난하고 반드시 고통이 따를 텐데 꼭 가야만 하는 건가? 어디로 또 어떻게 가야 하지? 엄벌 기회가 굴러왔어! 자유롭게! 리듬을 따라올 수 있겠어? 나와라 우주! 하! 구름이 숨어 기가 오네. 일어나라. 하늘을 울리는 늪! 이걸 좀 터뜨려볼까? 열정이 부족해! 낙엽이 지는 게 안타깝다. 바람을 타고 내 최강음을 들어라! 난 끝났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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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아미아의 부분사 리듬을 따라올 수 있겠어? 여기서 끝이라니! 가이드 하라잖아. 어서 배에 타. 내가 데려다 줄게. 어째서 지명 수배범인 절 도와주시는 거죠? 그야 야시로. 누가 널 이나즈마에서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달라고 돈을 지불했거든.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앞일은 네가 알아서 해. 할아버지는 리월에 관광하러 갔었고 아버지는 책으로 몬드의 풍경을 배웠어. 난 어디로 가야 할까? 날이 흐려진 걸 보니 비가 오겠어. 이 비가 그치기는 할까? 멈춰! 더 이상 반항하면 우리도 봐주지 않겠다! 그래? 바람을 타고 열정이 부족해! 한지의 이름으로 훅! 쫙 받아라! 신념을 보여줘라! 흥? 조심해야 할 거야! 울부짖어라! 정정당당하게 결투하지! 반응을 위한 노래! 리듬을 따라올 수 있겠어? 바람과 함께 구름이 숨어 기력이 없네. 지르는 날개여 낮과 밤을 가르거라! 차! 하늘을 울리는 늪! 이것 좀 터뜨려볼!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내 최강음을 들어라! 차! 내가 먼저 공격하지! 자,
내가 이봐, 괜찮아? 여기로 잠시 대피할래? 해적? 하, 맞아, 해적이지. 그래서 올 거야 말 거야? 절묘한 타이밍에 왔네. 방금까지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거든. 카에데아라 가문의 분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맞아. 재밌는 배경이네. 마치 연극 같아. 모든 장면이 특별하고 감동적이야. 점성술사처럼 박학다식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이 환각 비경의 존재가 헛되지는 않았나 봐. 이봐, 지금 기분은 어떠지? 카즈아 경의 안부를 묻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억을 회상하면서 기쁠 리가 없잖아. 맞는 말이야. 다들 걱정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행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처음에 이 분재를 봤을 때 이런 가능성을 떠올렸어. 내가 너희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혼자 종점에 남겨진 걸지도 모른다고. 그 분재는 말라 죽은 식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 마른 나무는 나타나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이곳에 없을 때 정말 많은 걸 생각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이곳은 내 환각 속이고 비어있는 분재는 내 심경을 뜻하는 거였어. 마음이 정화에 이르면 천지 만물 역시 정화되고, 마음이 공허에 이르면 천지 만물 모두 공허해진다. 정화와 공허가 지금 나의 심경인 거지. 하지만 그게 아쉬움이 아닐 수도 있어. 마음의 상처도 공허해졌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재가 내 환상의 세계에 나타났고 내 염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만의 분재를 만들고 싶을 줄이야. 그렇다면 카에데아라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은 셈 아닐까? 그럼 카즈아가 하고 싶었던 일은 다 끝낸 거야? 맞아,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너희들은 과거의 나를 보고 그와 이별했잖아? 너희들이 나의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 그것들이 진정한 역사가 되는 거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인과의 유대관계지 자책이 아니야.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어. 그러니 부디 날 믿어줘. 난 이곳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빗속에서 서두르다 보면 빗물이 눈앞을 가리곤 해. 앞이 잘 안 보였던 적도 꽤 있었지. 그러다 마침내 정상이 도착했어. 정상에서 내려다보니 발 아래는 구름이 있었고 귓가에는 바람소리만 살랑였지. 진정한 고산, 진정으로 맑고 투명한 마음. 무아, 무한, 무념, 무원. 여정에 올라라. 내가 곧 바람일지니. 아무리 긴 여정이라도 만남이 있으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니 고향이 아닌 곳이 어디 있으랴. 걸었더니 조금 피곤하네. 다들 고생했어. 오늘은 일찍 쉬자.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별거 아니야. 오늘 일정이 힘들어. 조금 피곤한 것뿐이다. 아가씨, 괜찮으신가요? 우주, 유난 떨지 마. 네. 주변에 먹을 게 있는지 찾아볼게.
피곤한 사람들은 쉬고 아직 괜찮은 사람은 나 좀 도와줘. 내가 할게. 나도 도울게. 다들 저렇게 적극적인데 우리도 가서 도와주자. 그럴 것까지 없어. 게다가 황녀님이 조금 우울한 것 같은데. 모나, 네가 황녀님이랑 친하니까 가서 기분 좀 풀어줘. 너도 눈치챘구나. 음식을 준비하러 가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나한테 맡겨. 좋아, 그럼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게. 이 정도면 충분해. 이따 구워먹자. 다음에 인적 없는 야영지를 지나갈 때 냄비가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어. 그럼 다른 요리도 할 수 있거든. 정말 세심해. 요리사도 아닌데 이렇게 잘 챙기다니. 에이, 별거 아닌데 그렇게 칭찬하면 쑥스러워. 신염은 사조성호 사람들도 인정한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응, 우리 눈에는 카즈아도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처럼 보여. 맞는 말이야. 그러면 믿음직한 동료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희들 말대로라면 그 불가사의한 환각 비경은 지금까지의 카에데아라 카즈아 인생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잖아? 마치 내 꿈 같아. 카즈아, 너도 계속 너만의 분재를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런가? 결국에는 내 소원을 이루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가?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다들 비슷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나도 동의해. 다만 다음에 나올 장소가 누구와 관련된 곳일지 모르겠네. 나도 비슷한 꿈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걸 원했던 거야? 내게도 이런 영역이 있다면 아마 음악과 관련된 것이겠지? 내가 되면 내 실력을 뽐낼 수 있을 거야. 갑자기 연주하려는 건 아니겠지? 에이, 안 될 건 뭐야. 이 섬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도 음악이 안 나오면 음악인에겐 더 이상한 일이야. 정말 낙천적이라니까. 대단해. 아, 맞다, 여행자. 절벽 옆에 매달려 있던 과일이 먹고 싶은데 나랑 같이 따라갈래? 오늘 이 이상한 건물들, 환각비경 같은, 분재? 아무튼 그 이상한 일들, 벤티한테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응답이 없네? 이상하다. 왜 안 받지? 설마 또 한눈 파는 거 아니야? 아니면 공연 중엔 폭탄을 안 가지고 다니나? 아니면 또 술에 취해 나무 밑에서 졸고 있나? 이상해. 아니면 내일 다시 연락해보자. 여행자, 페이몬. 여기 있었구나. 모나, 피슬이랑 이야기는 잘 끝났어? 그렇다고 봐야지. 기분이 우울한 건 아마 오늘 마주쳤던 환각 비경 때문 같아. 피슬은 이번 여행에 엄청 적극적이었지만 자신의 환각 비경을 마주하길 꺼린다는 느낌이 들어. 왜? 피슬이 가장 바라던 일 아니야?
아직 결론을 내릴 순 없지만 예의 주시해야 할 것 같아. 이번에는 다른 일 때문에 온 거야. 방금 바닷가에서 점을 한 번 더 쳤는데 수전반이 여전히 탁하지만 뭔가 은은하게 힘이 느껴지는 점이 달랐어. 위치는 볼 수 없어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느끼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아, 방 안에 미세한 틈새가 있어. 그 틈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새는 건 느껴지잖아? 방 안에 온도도 계속 내려가고. 아, 그렇게 말하니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 틈새를 찾고 싶다는 뜻이야? 그런 셈이지. 일단 그 틈새를 확인해야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너랑 만날 때마다 늘 이런 상황 같아. 점을 쳐서 해석하고 목표를 확정짓고 문제를 풀어나갔지. 네 주변은 다양한 친구들과 비밀, 운명이 뒤엉켜 있어. 정말 놀라워. 맞아! 레너드 사건도 모나랑 피슬이랑 같이 해결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이번에도 강한 사람끼리 손을 잡고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 강한 사람끼리라면 너희 둘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셋을 말하는 거야? 알겠다고. 널 빼먹지 않을게. 가끔은 페이몬의 독특하고 예리한 안목에 많은 도움을 받거든. 정말? 나도 네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 천재보나. 그치? 나처럼 똑똑하고 매력적인 점성술사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다니까. 넌 다 좋은데 제발 핏을 웃음소리 좀 안 따라하면 안 될까? 미안해. 오랜 시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올맞나 봐. 난 앞으로도 계속 천문을 관찰할 거야. 또 얘기하자, 여행자. 이 몸은 마치 낙엽처럼 산과 바다를 떠도는구나. 난 아직 여정을 계속하는 중이지만 예전에 썼던 시구를 떠올리면 심경은 좀 다르네. 카즈아는 너그러운 편이고 학녀는 모나가 곁에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여행자는 상태가 나처럼 좋아 보이네. 역시 고양이를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네. 그냥 옥상에만 있어야겠어.